네, 안녕하세요. 만났습니다. 대한민국 1등 전문가 이시연 팀장입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종목 코드번호 00538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2020년 8월 4일 오후 12시 37분을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자, 현대차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지금 10만원 부분부터 굉장히 좋은 시점이 왔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영상을 찍기 시작을 했고, 자, 제가 이제 뭐, 다른 이제 팀장님께서 이제 영상을 찍으시는 동안 제가 좀 쉬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 대신에 이제 다시 한번 받아서 제가 이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 지금 부근에서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어요. 이렇게 지금 재료가 하나 하나씩 나오는 건 이유가 있는 것이다. 왜냐, 재료가 나오고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눌린다. 이것은 바로 이 지금 호재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을 할수 있는 모멘텀이 더 커질 수 있는 응축된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자, 정인선. 자, 현대차의 이 정인선이라는 사람이 누굴까요? 자, 지금 현대차는, 어, 정말 세계 최고예요. 정말 세계 최고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현대라는 이 차가 지금 굉장히 사실은 지금도 저는 저평가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금 엄청난 신고가를 찍어내고 있는 테슬라보다 이익이 좋아요. 잘 나오고 있어요, 매출이. 자, 왜 테슬라는 가는데 현대차는 못 가? 라고 말씀을 물으신다면 대답해 드리는 게 인지상정. 제가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왜못 가는지 한번 제 이제 어떤 스토리를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현대차는 지금 자율주행에 있어서의 부분들, 그리고 사실은 자율 주행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선두 주자는 아니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돌아가고 있는 공장 가동률, 생산률, 그리고 이익률, 매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엄청나게 좋습니다. 뭐 세계 최고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지금 가는 이유는 자, 달을 간대요. 자동차를 타고 달에 간대요. 달에 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아버린 겁니다. 달에 간다고? 나 그럼 나도 테슬라 전기차 타고 달에 갈래? 뭐, 요런 거예요. 뭐, 앨런 머스크인가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테슬라가 이 기대감으로 달에 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사고 이제 전기차네 모네 하면서 고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차, 내실이 굉장히 강한 회사예요. 지금 아직 이 기대감에 따른 기사, 사실 지금까지 현재적인 기사가 나온 거예요. 현재적인 기사.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현대차가 하고 있는 G80, G8, G, G80, G8, 뭐 이런. 지금 프리미엄 이 브랜드가 지금 전 세계 시장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미에서는 이 정말 큰 시장이죠. 북미 시장에서 이 G80, G7, 뭐 G8, 뭐 이런. 지금 이 차들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국내에서는 현대차를 따라올 수가 없죠. 자, 지금 이미 국내에서는 뭐, G, 뭐, 뭐, 아우디, 뭐, 벤츠, 뭐, 다 제끼고 있어요. 지금 현, 이, 지금, 제네시스라는 브랜드, 그만큼 지금 유럽에서, 지금 유럽을 아주, 유럽에서 과점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 게, BMW, 벤츠, 아우디, 뭐, 이렇게 있는데, 뭐, 네 가지, 뭐, 엄청 그 프리미엄 좋은 차들이 있어요. 거기에 현대차가 이제, 발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미국에선 먹히고 있고요 북미 시장에선 먹히고 있고, 한국 시장에선 이미 지금 따라잡고 있고, 이제, 유럽만 남았습니다. 자, 그런 만큼 지금 현대차라는 이 회사는 이 내실적인 부분에서 아주 좋은 타, 투자 가치가 있다고 저는 봐요. 자, 이 지금 거래량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거래량이 언제까지 터질지 모를 수 있게끔 지금 수급이 많이 들어왔어요. 역대 최고의 수급이에요. 자, 이 역대 최고의 수급이 나왔는데 이 수급이 지금 이 가격 아래 갇혀 있습니다. 자, 얼마나 대단한 이 종목일까요? 이 현대차라는 종목이. 자, 뭐 월봉으로 봐도 이만큼의, 그만큼 이제, 가치투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 가치투자가 들어오는 월봉으로 보면 지금 13만원 선, 자, 여기, 12만원, 13만원 선, 자, 여기에서 이제 막,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거 연봉 보여드렸죠. 연봉을 보시면 과거에 제가 이거 예전에 처음 현대차 찍었을 때입니다. 과거 2008년에 엄청난 이제 금융위기를 맞았을 당시에 그때부터 이제 노조와의 합의가 엄청 잘 되고 이제 그때 이제 위기에 강한 현대차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처음 찍고 있을 때는 음봉이었어요. 자 음봉이었는데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신고가는 얼마죠? 22만 5천원 선님, 뭐, 신고가 부근이라고 한다면 25만원 선. 자, 이제는 신고가 간다. 현대차는 25만원까지 홀딩해야 될 가치가 있는 종목이다. 정인선이라는 사람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분 대단하신 분입니다. 뭐, 정인선이라는 분에 대해서 뭐, 말씀만 드리면 끝도 없지만, 일단은 현대차. 굉장히 잘 가고 있고, 노조와의 합의, 공장 가동률, 지금 이 나온 프리미엄 자동차,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던 자동차들의 어떤 매출 구조를 이뤄내는 점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브랜드 가치가 성장하면서 자율주행차. 만든다고만 하면 됩니다. 만듭니다. 그리고 달? 달이 아니라 화성에 간다고 하면 돼요. 현대차는 화성 갑니다. 화성에 뭐, 우리나라 화성이 아니라 진짜 외국의 화성을 현대차를 타고 간다고 기사가 나오면 그때부터 또어 현대차가 화성을 간다고 그러면서 사게 되는 게 주식입니다. 그 기대감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현대차 반드시 갖고 계시면 지금부터 두배될 때까지는 반드시 홀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수급이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점들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현대차 분명히 큰 도움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 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시냐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AP 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해 주시고요. 자, 그렇게 검색을 해 주시면, 이제 여기 AP 투자연구소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이걸 눌러 주시게 되면, 이제 AP 투자연구소가 나오는데, 이제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 쭉 이제 매일마다 이제 종목 무료 추천 종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지난주 금요일 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쭉 실시간으로 이제 장중에 이렇게 장중 시황도 한번씩 읊어드리고 이제 댓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시장 상황을 쭉 해주시면서 한 종목 한 종목 추천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목표가 뭐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리딩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AP 투자 연구소 들어오시면 이런 정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